바로 죽었어? 분위기 죽일 일 있어? 그럼. 성불사 깊은 밤에 땡! 땅으로 꺼지겠어. 아니야. 뭔가 시선 확 땡기는 획기적인 거 없을까? 동해물과 백두산. 엄마. 난 딱 세 곡밖에 몰라. 포기해. 안 돼. 엄마, 이거 해. 이거 하면 엄마 무조건 1등이야. 뭔데? 뭐야? 이거를 엄마가? 배우면 하지 왜 못해? 노래 배우면 내가 율동도 가르쳐 줄 건데? 엄마 몸치에 박친 거 모르냐? 그게 더 히트야. 어차피 가수 뽑는 거 아니잖아. 오빠 이야. 야, 노래 재밌다. 그치? 어. 할 수 있겠어? 니들이 하라면 해야지. 요 맛에 딸 키우지. 아이고, 간만에 딸년들 밥값하네. 그만 옆에 내. 귀찮네 뭐네 하면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. 엄마, 감자는? 어? 감자 얻으러 이는 데 간다면서. 야, 지금 감자가 문제가 아니라 나 여기다가 노래 하나만 넣어주라. 아까 넣어달라는 거 다 넣었어.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어. 무슨 노래? 오빠야 하는 거. 제목이 오빠야? 아니,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. 검색하면 돼. 응. 나한텐 아들 있어. 변호사들. 오디션? 야, 이거 갈수록 태산이네. 아줌마들 등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. 메이크업쇼 시작도 하기 전에 터지게 생겼다니까. 야, 나는 지원자가 없을까 봐 걱정했구만. 야, 요즘 아줌마들 대단해. 카바레에서도 아줌... 그래요, 아줌마 경험 많은 오빠가 오디션 책임져요. 난 아줌마들 생각만 해도 돌아버리겠어. 생각보다 홍보가 잘 됐단 뜻이니까 너무 열받지 마. 오디션 얘기 들었어? 입에서 하는 일이 뭔데? 근데 오디션 장소를 어디서 해야 하나? 문화센터 큰 방을 빌려야 하나? 본사 강당도 있잖아요. 에이, 거기 너무 휑하지. 카페 어때? 센터 옆에 있는 그 카페? 아, 거기 좋다. 거기 무대도 있잖아. 아, 하필. 아, 그리고 우리한테 선뜻 빌려주겠어? 긍정적인 얘기 들었어. 같이 가서 마무리해.